광주시가 완충 저류 시설 설치에 나섰습니다. 광주시는 23일 풍영정천의 수질 오염 사고를 근원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2021년까지 총 419억을 투입해 하남산단 내 완충 저류 시설을 설치한다고 밝혔습니다. 하남산단은 지난 1991년에 조성된 노후산단으로 폐수 유출량만 하루에 만 톤이 넘는 것으로 나타나 산단 사이의 풍영정천의 완충 저류 시설 설치의 필요성이 대두된 바 있습니다.